영양사를 상대로 한 기아차 노조 간부의 갑질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 측 조사 결과 노조 간부는 퇴근 이후에도 또 휴무 중에도 보고를 요구하는가 하면은 온라인 게임에까지 영양사를 반복해서 초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정 영양사를 지목해 회식 자리 참석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아차 노조 간부 A씨. 영양사 급식 보고를 직접 받겠다며 1월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엔 A씨와 총무팀 직원 2명, 급식업체 간부와 소속 영양사 10명까지 총 16명이 있었습니다. A씨는 영양사들에게 배식이 끝나는 저녁 8시 반, 식판과 식수 상황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 측 조사에선 영양사 근무 시간이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도 퇴근 이후는 물론 휴가 기간에도 예외 없이 보고하게 했단 영양사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3월부터는 A씨가 본인이 즐기는 농작물 키우기 온라인 게임에까지 영양사들을 초대했습니다. 게임 속 농작물에 물과 비료를 주어 키워내면 실제 농산물이 배송되는 게임인데 신규 가입자를 초대해 끌어오면 농작물을 빨리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영양사가 많았고 그러면 A씨가 수시로 연락해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아차 측은 A씨 등 노조 간부를 조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